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사실 5월 초반에는 그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네네. 또 조정이 있었는데 반등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던 그 옐런 네네네. 재무장관 발언 이후에 시장 흔들림이 굉장히 큰데요. 네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알아볼게요. 오늘 일단 또 수급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인데요. 경계감이 좀 역력한 상황인데 수급 현황과 시장 분위기를 알아볼까요? 이게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이게 이번 주 장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제 옵션 만기일 오늘 전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라고 이미 뭐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고 실제 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효과가 우리 시장에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이제 변동폭이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는 프로그램 매물이 이제 당일 쏟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팔자라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현황들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에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그러니까 현선물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투자자들이 아마 미리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장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땐 좀 빠르게 진단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실적 시즌은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계속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4.2%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3.6%였는데 상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빠지는 부분도 보여왔고 또한 전월 대비해서 보면 0.8%, 시장에서는 0.3% 정도 인상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아예 공포가 온다. 옛날에는 뭐 아래 공포였지만 이제 아예 공포가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짓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했던 부분에 때문에 오늘도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3,1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들이 네. 지금 우리 굿머니 세븐에서 지금까지는 좀 나온 상황입니다. 좀 더 어떤 의견이신지 또 더 궁금합니다. 네네.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일단 1차적으로 또 경고를 해주셨던 옐런 예, 재무장관 의장의 재무장관의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강조를 해주셨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우리가 확인한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3거래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네. 있다는데요. 동향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불만인 거죠. 사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도 됐었고 옐런 장관의 이야기며 그래서 안 좋을 소재들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억누를 누를 만한 소재들이 많은데 뭐 물론 뭐 그런 어떤 심리적 부분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일단은 공매도가 이제 재개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지난 7일로 본다 그러면 조금 가장 적게 들어왔습니다. 공매도의 네. 그 매매 거래액이 한 3천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다가 10일부터 한마디로 10일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10일에는 4천억 원 정도, 11일에는 6천 원 정도, 어제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8,159억 원이 공매도의 그 매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규모가 이렇게 크자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커지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종목별로 건다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12일에 공매도 거래 금액이 한 924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수는 아시겠지만 1.48% 하락을 했습니다. 점점적으로 공매도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에 이 정도 영향 온다고 해서 지수가 빠지느냐 그러진 않고 네. 어제 장만 본다 그러면 사실 뭐 대만 지수가 하락하면서 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났던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시장에서 너무나 과매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는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공매도 거래 대금 좀 늘어난 추세이고요. 한 네. 1,681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줄었다가 다시 한번 공매도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정도의 네네. 수준 규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외국인 얘기가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2조 7천억, 그 전날 2조 팔았는데 특히 이 전기전자 업종에 한해서 보면 외국인이 어제 1조 5천억대, 그리고 그 전날 1조 7천억대. 거의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를 외국인이 팔면서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뭐 공매도 이틀째 1위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8만 원 선을 어제 장중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주가 방향성 예상해볼까요? 씁쓸하죠. 예. 입을 딱 했던 이유가 참 씁쓸하다라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공통적인 의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는 반도체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아니면은 뭐 대만 이렇게 떠올리실 텐데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투자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아마 글로벌 투자자 중심으로는 아 이제는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 점유율에 하락할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역시 미국 반도체 연합 뭐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지금 투자도 잘 안 일어난 상태인데 미국 네네. 정부 같은 경우는 나서서 미국 반도체 살리겠다고 나서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뭐 정치적으로 또 프레임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가 않다. 선장이 없으면 사실 선원들이 잘 안 움직이겠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아, 이 정부에 대한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다더라.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경제를 정치 프레임으로 보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네.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 여러 또 요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은 사실 연초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고 해서 올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왜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모멘텀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흔들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자꾸 뭐 슈퍼사이클.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서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슈퍼사이클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데, 예. 이게 실제 D램의 수출이라든지 D램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차트를 보면은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였죠. 그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그제 이제 D램에 대한 그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12일에 시장조사 업체의 트랜스포스에 따르면요. 올 1분기 D램 시장 매출이 한 191억. 1,700만 달러, 한마디로 우리 돈은 한 21조 원 정도의 그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체 시장이고요. 그중에서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를 이제 역시나 다투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부동의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4분기보다, 2000년 4분기보다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D램의 수출이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분명히 차트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이제 2분기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전망치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현상이 이런 슈퍼사이클을 폄훼할 정도의 뭐 재고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뭐 미국의 이슈들,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의 이슈들, 미국의 이제 선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사실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양하겠지만은 네. 저의 의견은 뭐 차트를 보더라도 슈퍼사이클이 폄훼될 정도의 어떤 이슈들은 이제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은요. 사실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거든요. 수요에 대한 의구심. 야, 이제 그러면 지난해처럼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급이 오겠느냐, 오더가 오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이제는 가지는 거죠. 이번 연도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수급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등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그 반대쪽 의견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오포라든지 아니면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비보가 아무래도 오더 컷 그러니까 이제 수급을 오더를 4월 달에 좀 감소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 하나 가지고 뭐 이제는 수급이 끝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따다 보면 인도 공장 멈추면서 사실 이제는 공장이 멈추니까 수급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슈퍼사이클을 폄훼할 정도의 어떤 이슈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미국 내의 반도체 기업들이 똘똘 뭉치고 있고 또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점 따라서 오늘 발표될 K반도체 벨트 전략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주문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또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된다는 의견입니다. 자, 지금 공매도와 오늘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 지수 하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련주가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 브리핑 들어보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반도체주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뚜렷한 반도체주들을 확인해 보셔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세대, 2세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었다면 SiC 전력 반도체는 친환경 산업의 쌀로 불리고 있는데요. 고전압과 고열에 강하고요. 그리고 부품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도 열과 전압에 강하고요. 이 시장이 연평균 7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볼 종목은 YST입니다. YST는 자회사인 YES 파워테크닉스를 통해서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올 초에 SK에서 지분 33%가량을 인수하면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한 268억 원이 되는데요. SK가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건 그만큼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0억 달러로 연평균 32%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만큼 YST 앞으로 주가 추이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관련주 IA 보도록 하겠습니다. IA는 자동차용 모듈과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자회사인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SiC 전력 반도체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IA와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중국 장가항 시정부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납품되는 공급량이 2배 이상 늘어나서 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트리노 테크놀로지 가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일종의 상장 전 지분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한데요. 반도체 주문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IA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관련주 RFHR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력에 있어서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질화갈륨 소재를 적용한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웨이퍼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글로벌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듯이 이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 시장도 급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속에서 만기를 맞이하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 플레이어들은 뭐 나의 날이다 라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네. 수급 체크 포인트 또 주목할 종목이나 업종 알아볼까요? 저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이제 좀 피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조금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어제가 워낙 그 매도에 대한 프로그램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밤에 나왔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좀 어려운 장이 우리나라에 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눈에 가는 거는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게 이제 눈에 좀 많이 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그 퍼가 낮고요. 그 코스피 건설업 12개월 이제 선행 주당 순이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 한 6.4배 정도가 되고요. 주당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게 0.68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괜찮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얘기해왔지만 그래서 건설업종 중심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정책은 또 뒷받침이 되고 그렇죠. 정책도 뒷받침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나온 게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또 역시나 인플레이션 하면은 금이죠.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에 대한
이미 뭐 선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도 그러니까 금 선물에 대한 투자도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일단은 금과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오늘 네.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네. 대표적인 게 이제는 고려아연이겠죠. 네, 금, 은 관련주다 보니까 고려아연이라든지 아니면 영풍이라든지 풍산 그러니까 은과 관련된 회로기판, 풍산 같은 게 회로기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4월부터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옐런 장관 발언 때는 은행주 말씀해 주셨고 10년물 만기가 지금 1.7까지 거의 왔거든요. 네네. 은행인가요? 건설인가요? 아, 저 은행 은행입니다. 건설? 은행, 네, 은행. 역시나 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예. 둘 중에 물어본다 그러면 역시나 은행이라고 전 은행 건설 금 관련주. 네네네. 오늘 공매도 제기 이후에 첫 옵션 만기일의 대응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전략보다요. 네. 6월 옵션 그러니까 동기 만기일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조금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오히려 저는 6월이 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미리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이기 때문에 한 달 남지 않은 추세에서 외국인의 그 수급적인 측면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계속적으로 모니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내려갈 때 사실은 뭐 지지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시장이 안정을 잡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